전무님, 저 박 과장입니다. 대박 건수 잡았습니다. 정복동 사장, 이제 정말 끝장입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 과장,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할까? 하실 말씀이 뭡니까?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권영구 전무님 편입니다. 혹시라도 저를 회유하실 생각이시라면.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담소나 좀 나누자고. 아, 예전에 내가 군대 있을 때 우리 내무반에 고문관이 하나 있었어. 내가 분대장이었는데. 근데 그 고문관을 딴 내부반 애들이 자꾸 괴롭히는 거야. 괜히 불러내서 때리고 돈 뺏고. 진짜 황당하지 않아? 쥐들하고 같은 내부반 쓰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남의 식구인데. 그러게요. 그 군대 고문관 하나 있으면 군생활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치. 맞아 맞아. 피곤하지. 이게 참 피곤한데 그 고문관은 우리 내무반 고문관이라고. 딴 놈들이 괴롭혀도 되는 고문관이 아니라. 아무튼 엄청 거슬리고 짜증났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주동한 놈이랑 따까리하는 놈을 밤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진짜, 씨. 좋았어. 까불고 있어. 아저씨. 괜찮아요. 그럼 괜찮지. 비 케찹이랑 핫소스 섞었어. 아저씨. 아까 좀 세게 치이는 것 같은데 어디 안 부러졌어요? 괜찮아요? 싸움은 주먹보다 낙법이 중요하거든요. 저 프로입니다. 차에 몸이 닿자마자 공중으로 슝 날아오르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아, 왜 그래? 한대 씨, 정말 고마워. 덕분에 우리 다 살았어. 아저씨, 왜 그래요? 아, 참. 너는 남자. 진뚜 남뚜. 뚜! 임배. 아, 니들까지 왜 그래? 아, 참. 아저씨, 최고. 최고, 최고. 임배. 아, 왜 그래? 아, 정말. 아, 왜 그래? 아, 진짜.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결과적으로는 다 잘 됐어요. 아무도 안 잘리고. 본사에서도 문제 안 삼을 것 같아. 근데 석구야, 너 그 사람들 싫다고 했잖아. 능력도 없이 정직원 됐다고. 뭐 다 잘라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랬지. 처음엔 그랬는데 다들 진짜 열심이야. 출근 시간 되기도 전에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쓰고 닦고 괜히 막 오버한다고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일 서로 도맡아 하려고 하고 처음엔 진짜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진짜 다들 열심히거든요. 우리 아들 그 직원들이랑 그새 정이 많이 들었나 보네? 아니 정은 무슨 그냥 관리자로서 객관적으로 업무 평가를 하는 거지. 아, 몰라. 이번 기회에 다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후회되려 그러네. 방금 그 말은 나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협박을 해라. 오인배 씨, 우리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방금 나한테 얘기한 게...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살면서 모든 법규를 다 준수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치. 네. 다 지키고만은 살지 않는다, 그거.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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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 그거? 그거요? 네. 그거?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요. 죄송합니다, 전무님. 면목 없습니다. 천리마마 트로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당분간 이어도 지사 미역관리부로 가 있어.